근데 계속 칠하다 보면 음영이 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거. 예, 그게 지금. 예, 그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아무리 묽게 타더라도. 이거 그냥 그 약간 기념품 느낌 나겠는 거 그렇죠, 생각이 예. 지금. 그러니까 그 싸구려 기념품 같은 거. 전쟁 기념관 같은. 예예예. 예,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지금 회색을 묽게 타서 이렇게 칠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괜찮아, 우리는 워싱이 있어. 유화 워싱을 하면. 아, 택도 없습니다. 될 것 같죠? 별 차이 없어요. 티도 안 나요, 진짜. 컨셉이 좀 잘 보여야. 건메탈도 한번 칠해보세요. 예? 건메탈도 묽게 타고 한번 칠해보세요,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셔야 하니까. 아이언 실버보다 좀 효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위쪽으로는 밝은 색이니까, 하늘 쳐다보고 있으니까 밝게 가는데. 이게. 아래쪽으로는 어둡게 가는 게 좋거든요. 어느 때부터인가 포신이. 예. 포신이 주저앉아가지고. 아하. 이건 지금. 그냥 일단 놔두세요. 네. 예. 건메탈도 몇 개 타셨고 한번 치러보죠.